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수용으로도 쓸 수 있고 또 평상시에 담백한 고기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는 간장 닭조림입니다. 북어 손질 다 됐고요. 무를 조금 큼직하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마를 좀 넉넉하게 물에 담가놨습니다. 제사 찜닭을 할 거거든요. 치킨 이런 거 통닭 이렇게 해놔도 다음날 제사 지내고 먹으려고 하면 어차피 딱딱해서 맛이 없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지인분이 이렇게 집에서 하신다고 해서 저도 듣고 따라해보는 거거든요. 물을 우선 제일 밑에 깔아요. 물을 제일 밑에 까는 거는 바닥에 다시마가 눌러붙거나 물 같은 거 잘 통해라고 지금 까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 집어먹으면 되게 맛있겠죠. 자, 이렇게 물을 깔고요. 다시마를 조금 자르셔도 되고 이렇게 큼직하게 까셔도 됩니다. 자, 다시마를 깔고요. 이 황태를 좀 까는데 그리고 닭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물을 넣고 이제 끓여줘야 되는데요. 물이 좀 많이 들어가겠죠. 다시마 우린물이고요. 7컵입니다. 여기다 이제 맛술을 소주잔 하나 넣고요. 제수용이니까 다른 양념은 못하고요. 그냥 맛술이랑 간장이랑 물엿인데요. 스텐컵도 종이컵 사이즈거든요. 3분의 2컵 넣겠습니다. 진간장도 3분의 2컵 넣습니다. 까나리엿이거든요. 까나리엿을 한 스푼, 두 스푼 쓰겠습니다. 참치액은 안 되지만, 또 멸치액도 안 되지만, 까나리액은 괜찮겠죠? 이걸 부어줄게요. 닭은 약간만 잠길 정도로, 북어와 다시마는 지금 거의 다 잠겼거든요. 이거를 끓여줄게요. 이제 불에 올려줬고요. 닭은 보통 이제 너무 푹 삶으면 안 되겠죠. 이게 제사 닭은 특히 모양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속까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익을 정도만 해야지 너무 푹 익히면 이거 들었다 올렸다 하면서 이게 부서지거든요. 여기 1kg 닭이니까 내 토막으로 자를 경우에는 40분이면 충분하고요. 이렇게 통째로 할 때는 50분이면 될 것 같아요. 닭을 어느 정도 익혀준 다음에 국물을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뚜껑을 덮고 한 30분 끓였습니다. 아직 국물은 좀 밑에는 아직 좀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 정도로 국물만 조금씩만 좀 더 끼얹어주고요. 한 50분만 끓일게요. 만약에 더 큰 닭을 하신다면 조금 더 끓여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kg 되는 닭입니다. 이거를 집에서 이제 그냥 제수용 아니고 막 드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양념, 파마늘 양념, 후춧가루 다 써주시고요. 그리고 후추는 사실 지금부터 써도 돼요. 파마늘 양념 다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졸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국물이 좀 남아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남겨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시 데워 먹을 때 넣어서 다시 끓여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마는 조금 큼직하게 하셔갖고요. 좀 나중에 드실 때 이제 찢어서 같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북어도 아주 맛있게 지금 국물이 익었거든요. 자, 이것도 맛있게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담아 놓고요. 자, 이렇게 통깨는 조금 뿌리셔도 됩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닭을 손질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봉지로 된 닭 사오시면은요, 이것도 손질해야 되거든요. 제가 손질하는 영상은 안 담았던 것 같아서
요즘 마트에서도 이런 닭들도 포장된 거 그냥 갖고 오지 않고 손질 잘 해주시거든요. 큰 대형마트 말고요. 동네에 있는 중간쯤 되는 마트에서도 이런 거 손질 다 해주십니다. 깔끔하게. 털 같은 거, 털 뽑힌 거 있으면 손으로 좀 뜯어주시고요. 이 꼬리 부분은 좀 잘라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저는 제사 닭이니까 납작하게 딱 펴서 할 거거든요. 이게 삼계탕 하실 거면 여기 손을 넣고 깨끗하게 씻어내면 되지만 저는 잘라서 펴서 할 거기 때문에 자르는데요. 일단 한번 둘러보고 지난번 이걸 자르다가 기암할 뻔했거든요. 완전히 시커했습니다. 잘랐는데 내장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게 포장대가 있더라고요. 어쩐지 배가 빵빵한 게 살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좋은 게 왔는가 보다 해서 잘라봤는데 혹시 이 닭을 만드시는 생산하시는 분 누가 사장님이나 보시면은 그런 거 한번 좀 잘해주세요. 깜짝 놀랐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배를 일단 갈을게요. 일단 이렇게 배를 갈랄게요. 저는 가르신다네요. 아유 이번에는 깔끔하게 잘 해주셨네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방 같은 거 좀 떼내 주시고요. 배는 깔끔하게 했는데 털은 안 깔끔하네요. 자, 이렇게 좀 필요 없는 부분은 가위로 좀 잘라낼게요. 이렇게 지방 같은 거나 뭐 축 늘어진 껍질 같은 거. 근데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뼈 사이에 이런 내장 같은 게 아직 끼어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장갑 끼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보시고요. 살코기가 아니다 싶은 거는 다 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로 이제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자, 이제 닭은 씻어뒀고요. 이거는 황태포 찜용인데 3마리 9,900원이거든요. 자, 이거를 제가 두 마리만 쓰겠습니다. 이거는 좀 손질을 할 건데요. 그거 머리는 어차피 못 먹으니까 이거는 육수 쓰시는데 쓰시고요. 꼬리 조금 잘라주시고 뼈 같은 거 있으면 좀 빼주고요.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줄게요.